예능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. 이윤석 씨도 솔직히 뭐 한번 생각해본 것 좀 있죠.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. 있긴 있다니까.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포맷이긴 해요. 어 뭔데요? 뭐냐면 요즘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예능인들이 딱 두 종류입니다. 한쪽은 다 아파요.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뭔가 약간 심리적인 큰 병이 있어가지고 저도 걱정돼요. 어, 많이 힘들어요. 어. 또 하나 맞아, 많죠, 정말 재밌고 웃기고 잘하는 분들 안 좋은 쪽에 손을 대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아픈 사람 뭐 이게 뭐 조금 뭐 이런 걸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못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들이 나 윤형빈 김국진 박수호, 서경석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습니다. 결국엔 어벤져스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연예인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. 정신병 안 오고 이상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. 대한민국에. 그래서 그 어벤져스 착한 개그맨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이게 뭐야? 살아남은 놈들 아~ 예의 바른 놈들이나 뭐 이런 걸 붙여야죠. 붙여가지고 노잼버스 아하. 괜찮다니까. 그거 하면은 서로 막 멘트 안 하려고 하고 양보하고 아 형 먼저 에이 내가 어떻게 말을 끼겠어요 어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아니면 더 내야 어 착하게 웃길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남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제 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서 항상 못 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볼까 네. 예. 와인의 나라 있죠 프랑스 에 가서 우리 복분자를 파는 거예요 아니 나, 아, 그건 웃긴데? 아 그건 웃긴데? 네. 그리고 치즈의 나라에 가서 우리 임시치즈 파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어떤 종주국이나 상징적인 나라에 가서 재밌는데? 파는 거 야 너 아이디어 좋다 재밌는데? 생각보다 팔 게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것을 알리면서 고생도 좀 해보고 아 우리 여기 저 아이디어 나왔거든요 아까 장영란 그리고 이제 김대로 김정민 그리고 박슬기까지 해서 마리텔에서 제 방을 갖는 거예요 뭐야 아니 언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진짜 예. 김정민 김세롬 장영란 이렇게 쭉 앉혀가지고 아 그때 말이죠 방을 따로 해가지고 시스터 액트 해가지고 저쪽에 그죠 아까 말씀하신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장영란 그죠 얘는 그런 거 좋아하고 예. 어떻게 보면 예능 인생 뭐 아니면 돕니다 난타쇼 괜찮죠 여러분들? 난타쇼 판타스틱4 아 좋다 예. 판타스틱4 좋다 그래 아 판타스틱4 좋다 그래 아 세상에서 가장 편집하기 힘든 팀일 거야 슬퍼버릴게 일명 오디오 범복쇼 지금 스포하다 감독님 하소하잖아 그냥 앙투안 했대 효과 있다니까요